이곳 제한 속도 시속 50입니다. 블박차는 50 조금 더 됩니다. 한 56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저 앞에 녹색 신호네요. 쭉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이 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쭉 가는데 저 2차로 가장자리 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이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우 황색이네. 예, 황색으로 이때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당신 신호 위반이야? 블박차 신호 위반이야? 황색불이잖아. 여기 딱 서야지. 여기 서야 되는데 왜? 지금 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m, 2m 될까요? 그 실질적으로는 여기 한 2m 안 보이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m 앞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로 보여집니다. 요왜못 멈췄어? 당신 신호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녹색 신호에 직진했는데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저를 신호 위반이라고 경찰관께서 얘기하십니다. 저 같은 상황에 신호를 준수하면서 사고 안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분은 옆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쯤이요. 자기 눈은, 본인 눈은 벌써 나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는 정선을 블랙박스는 이게 보이죠? 운전자들은 저 정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선에, 나는 녹색불에 들어갔어요. 아, 근데 블랙박스 보니까, 예. 요게 블랙박스는 위에서 이렇게 찍고요. 사람이 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2m 정도 요만큼 차이나는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녹색이요. 여기 지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정선 전에 황색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블박차 신호 위반 맞다. 제한 속도 50으로 달릴 때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슈퍼 딜레마 존이다. 56으로 간게 문제가 아니라 50으로 가더라도 좀 도저히 못 멈춘다. 시속 50으로 갈때 22m 이상 필요하다. 저거 어떻게 피하냐? 신호 위반 아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에게는 100%가 저게 어떻게 신호 위반이냐? 멈출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게 신호 위반이지. 저건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100%가 신호 위반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게 맞겠죠. 저게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속 50으로 오다가 여기서 급제동하더라도 결국 한 22m 이상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때 급제동 한다 치자고요. 네, 똑같아요. 황색불 들어온 순간에 급제동해도 역시 사고는 납니다. 아, 근데 우리 경찰 교통조사관분들이 딜레마존을 인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부 계세요. 근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요. 네. 저 신호 위반이라고요? 그럼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좀 해주세요. 사고 분석. 제 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황색불 들어왔을 때제 차가 정지선에서 몇 메터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황색불 들어왔을 때 급제동하면 바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급제동했으면 내 차가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달라고 그러세요.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해야 돼요. 그거 분석해야 돼요. 안 해주면 이의 신청해서 지방경찰청 이의 조사관한테 저 도로교통공단에서 과연 제가 제 차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한 속도 50이니까 50일 때그 상황에서 황색불 켤때 급제동했으면 어디쯤에 멈추게 되는지 정지거리와 제동거리를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블랙박스보다 내 차가 좀 뒤에 있었을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정선에 도저히 멈출 수 없다.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도 전에 벌써 정선 지나게 된다. 브레이크에 발을 꾹 하면 찡! 미끄러지면서, 그래서 정지거리는 0.7초로 봤을 때한 22m. 반응 시간을 1초로 봤을 때는 한 26m. 그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블박차 100% 잘못이다. 블박차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황색불로 바뀌고 1초 만에 사고 났다. 신호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금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돼 있을 거예요. 내가 신호 위반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으니까 당신 재판 받아야 돼. 약식 기소 되겠지. 많이 다쳤으면은 정식 기소 될 거고 조금 다쳤으면 약식 기소 될 겁니다. 과연 블박차가 신호 위반일까요? 신호 위반 아니라고 100%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100%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다. 그렇죠. 오토바이가 저기서 불법 유턴인지 불법 좌회전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를 블박차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거를 저기 쭉 가는데 이때 움직이고 하나 예, 약 1초 걸립니다. 아직도 황색 신호입니다. 아 딜레마전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경찰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저건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래서 신호 위반 아니다. 라는 조사관분들도 계시고요. 법은 지켜야지. 황색불에 정지선 앞에 멈추라고 했는데 왜 못 멈췄어? 그거 어떻게 멈춰요? 아, 이건 알아서 하고. 이런 조사관분들도 계십니다. 빨리 이게 통일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호등에 몇 초 남았다. 저기에 3초, 2초, 1초 이렇게요. 이렇게 잔여 시간이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리 속도를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여요. 황색 신호 안 보인다니까요. 이미 지나쳤어요. 지금 댓글 중에 황색 신호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미 녹색 신호 아까 봤고요. 아까 봤고 여기서 녹색 신호에 나는 이미 이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분은 전 녹색 신호에 지나왔는데요. 근데 경찰관이 파! 블랙박스 봐! 여기 봐! 예, 블랙박스를 숨은 그림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이미 눈은 앞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녹색 신호에 녹색 신호에 지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아서 녹색 신호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경찰은 블박차를 신호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이 담당 조사관은요. 그럼 그 의견 안 바꿔요. 네, 안 바꿀 겁니다. 네, 안 바꿔요. 황색불이 왜 멈추지 못했어? 결국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그 딜레마전을 인정해줘서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검찰로 가야 될 거고요. 검사가 저걸 어떻게 멈춰? 검사가 무혐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하면서 무혐의 그리고 종합범이 가입돼 있으니까 신호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 아닌 걸로 하고 종합범 처리로 끝나고 그럼 이제 공소권 없음이죠.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저거 무죄 나와야 되겠죠. 무죄 선고해야 되는데 근데 신호 위반 아닌 사건이니까 종합범이 가입돼 있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다. 실질적인 무죄죠. 고르고님께서 딜레마존 인정받아서 5m 약 5m 이거보다 조금 더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한 7m 돼 보이던데요. 우린 이거 진짜 가까워요. 고로고님이 1심에서 신호 저 이렇게 황색불에 바뀐 거 무죄 받으셨고요. 지금 항소돼 있습니다. 그 판결이 다른 검사님들한테도 그 판결을 딱 들으면은 맞네 그러면서 무혐의 결정 내리는 경우가 얼마 전에 또 있었어요. 한문철 TV에서 고르고 그렇게 찾아보세요. 고르고로 찾으시면은 고르고로 다 나옵니다. 이 사건 검사도 기소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 약식 기소할 거예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셔야 돼요.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래서 고로고님의 판결문을 그걸 참고자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때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시는 게 그게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서입니다. 황색불 켜졌을 때 블박차가 정지선 몇 메타 거리에 있었느냐. 시속 50이면 여기에 멈출 수 있었느냐. 불가능이다. 그러면 시속 50에 급제동했으면 어디 멈추겠느냐. 아니 여기쯤 멈추겠죠. 그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판사가 무죄 판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